안녕하세요. 키워드림 김성훈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삼성화재 한국조선해양 GS건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삼성화재입니다. 2021년에는 요율 인상 효과와 더불어가지고 차량 이동량 확대로 손해율 개선폭은 좀 축소될 것으로 예상은 좀 되고 있으나 손해율 하락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험 손해율 역시 의료 이용량 및 청구 건수 증가로 인해서 상승 압력이 예상되는 업계 평균 대비 높은 실손보험료 인상률과 상대적으로 낮은 실손보험 비중 감안을 했을 경우에는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심 속도 제한으로 인한 손해율 하락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한국조선해양인데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지난 연말부터 해상 물동량이 드라마틱하게 회복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 컨테이너선 및 벌크선 등 운임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론되었던 수주 가시권 물량들이 실제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상황이고 조선사 멀티플 회복의 기폭제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되고 있고 현재 수주 증가로 인해서 일감 확보에 대한 향후 실적 기대감이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GS건설입니다. 주택시장 점유율 증가하고 신사업의 본격적인 확장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고요. 데이터 센터라든지 수처리 사업, 주택 모듈 사업 부문 등 각종 신사업 중에서도 지분 100%를 보유한 GS 이니마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질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GS건설의 실적 개선이 GS 이니마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그런 측면이고 GS 이니마의 기업 가치만 하더라도 1조에서 1조 4천억 정도 수준까지 감안한다면은 메리트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상 키워드림 김성훈 전문가였습니다.